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고려대학교 김승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죠. 한번 흥했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반론이나 백드래프트가 있는 게 과거의 그동안 기술이었는데 예.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챗GPT 개인정보 말썽 부리는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챗GPT가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야 신기한 놈 이게 우리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네 싶은데 예. 나쁜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아까는 아까 제가 GPT-4와 관련한 기술 문서가 네. 3월 말에 공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7은 프라이버시라고 돼 있죠. 저 개인정보 보호인데 그 아래 2.8 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저게 뭡니까? 이제 뭐냐 하면 요새 이제 챗 GPT가 단순히 어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만 예. 이슈가 된 게 아니고요. 예. 이게 해킹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좀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킹이요? 네. 우와. 챗 GPT가? 그러니까 어떻게? 챗 GPT는 아무튼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막 끌어모아서 예.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어떤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생성형 AI. 그러니까 예. 사실은 챗GPT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들이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생성형 AI 이런 챗GPT 이런 걸 이용하면 프로그램 코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네.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여러 가지 교육용 사이트도 많고 여러 가지 해킹 관련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뚫고 싶은데 뭐를 뚫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줘. 예. 그럼 챗GPT가 그걸 쫙 이렇게 모아서 그럴듯한 해킹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난이도 코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수준의 챗GPT는 이런 생성형 AI는 그럭저럭 아주 간단한 해킹,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시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 방송으로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 요새 이제 CCTV를 해킹해서 예. 그 몰래카메라처럼 쓰는 것들이 꽤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챗GPT를 이용해서 예. 그 CCTV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그걸 이제 얘가 뚝딱뚝딱 해서 코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기자분한테 보내줬고 예. 기자분이 그걸 실제로 해킹 당한 것처럼 PC에 이제 설치를 했더니 예. 정말로 되는 거예요. 몰카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해킹 프로그램 만들 때 막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너무도 코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단순한 기법의 해킹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너도 나도 뭐 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해킹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나쁜 짓도 빨리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될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야, 그렇지. 그러네. 예를 들면 뭐 나쁜 짓, 뭐 마약을 구하는 뭐 방법을 알려줘. 뭐 그런 거라든가. 그쵸.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서 아까 그 테크니컬 리포트, 그러니까 기술 문서의 사이버 시큐리티 항목에는 예. 그 얘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전문가랑 해봤더니 아주 고난이도의 해킹 코드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쉬운 거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예. 사실은 해킹 코드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피싱 메일, 사기 메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도 만들어줍니까? 자, 우리 피싱 메일이 보면 예. 뭐냐 하면 그럴듯한 내용의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잖아요. 날라오죠. 예. 그래서 그거대로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 깔리고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그게 생성형 AI의 능력이니까. 걔는 하여튼 뭐든지 그럴듯해. 응.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성실하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은행 사이트든 어떤 예. 게 있는데 예. 그럴듯하게 그걸 흉내내서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럼 챗GPT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은행 사이트 비슷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이용해서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럴 수도 있죠. 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피싱 메일 이런 쪽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나쁜 일을 썼다. 해킹을 하거나 그런 피싱 메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AI의 잘못입니까? 그걸 시킨 사람의 잘못입니까? 시킨 사람의 잘못이죠. 시킨 사람의 잘못인데. 네, AI는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쳐? 과연 과연 그 기업이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 이건 한번 따져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컴퓨터로 나쁜 짓 하는 친구도 있고 착한 일 하는 친구도 있고 네. 시중에서 파는 칼로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칼을 탓할 거냐? 근데 칼판 가게가 좀 각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네, 네. 그렇지만 예. 아마 두 분은 이제 언론에 예, 종사하시니까 예.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인터뷰 요청을 이렇게 막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니 암표 파시는 분들이 네. 매크로를 이용해서 암표를 팍 표를 사들인 다음에 네, 그거를 네. 파신답니다. 예, 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리냐면 그걸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크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자동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고 네. 그것은 사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면 좋은 목적으로 쓰는 매크로를 암표를 파는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매크로는 다 범죄야. 이렇게 규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그래도 뭔가 대책을 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본능적으로 예. 그게 큰 기업일수록 예. 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원망을 하거든요. 원망은 당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톡 그 예, 예, 카카오 예. 관련해서 예. 이제 IDC에 문제가 예. 생겼고 예. 그래서 막 두드려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서는 예. 카카오라는 회사는 그런 어떤 중요 회사들은 그렇지. 규제하겠다. 저거 이렇게 나섰잖아요. 근데 그때 예.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아니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무료 서비스인데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하지만 법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쵸? 그렇지. 법이 그런 거지. 그냥 이런 거거든요. 민심은. 챗GPT도 이제 위험하겠네. 와. 챗GPT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예. 챗GPT는 그 파고를 분명히 돌파할 겁니다. 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인 거지. 야, 그렇구나. 되게 생각할 이슈가 많군요. 이게 워낙 생성형 AI라는 게 없다가 지금 생긴 문제니까. 이게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챗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경기도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뭐 좌파 기업에도 있어야 되고 우파 기업에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챗GPT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논란이 우리가 그럼 구제해야 돼? 그냥 쓰면 안 돼? 그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게 꼭 따라잡아야 되나요? 그래 제가 네. 아까 클라우드 말씀드렸잖아요. 어. 클라우드를 굳이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할까요? 클라우드 기업은 우리나라에 과연 클라우드 기업이 존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구글 검색 잘 되잖아요. 예. 그럼 네이버 검색인지는 필요할까요? 그래, 그것도 좀 고민해볼 문제네. 효율적이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국내에서 예. 어떤 걸 안 한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사업 기회까지 사라지는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네, 분명히 그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예를 들어 뭐 아리안글 워드 프로세서든 네이버 검색 엔진이든 네. 뭐가 있으니까 가격 협상력도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요. 예.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독자 모델인 챗GPT 같은 썸띵이 예, 있어야 된다. 보세요. 저는 그래도 기회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저는 그
통번역 인공지능은요. 예. 우리나라 네이버께 훨씬 좋습니다. 구글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한글에 좀 더 신경 더 많이 쓰니까. 더 자주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네이버 지금 AI 랩을 끌고 계신 뭐 하정우 네. 박사님도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예. SNS에도 자주 올리셨고 실제로 ChatGPT나 이런 외국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예. 영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의 앞선 기술력으로 그런 한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예.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을 누리고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그럼 한글에 특화시키고 그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서비스를 해서 글로벌로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예. 국내 기업이 그러면서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범용적인 건 외국 기업이 갖는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화된 틈새 시장을 찾아서 그걸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네. 빠르게 허들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따라서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글로벌 챗 GPT와 한국형 챗 GPT가 있을 때 네. 이 프로가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튤립 축제를 서로 다른 여성들과 몇 번 갔는지 알려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찾습니까? 그건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아니 그거는 한국형 챗 GPT든 그 글로벌 챗 GPT든 관계 없습니까? 즉 한국형 챗 GPT가 네. 한글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한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보다는 아까 뭐 GPT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 있어서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국형 GPT가 더 빠를 확률은 높겠죠. 거기 특화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내 기업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어떤 영어 기반의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속도는 분명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걸 다시 한글로 바꿔야 그렇죠.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저 성능에 있어서는 영어보다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런데 이걸 시장 삼아서 우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어와 관련한 건 분명히 경쟁해 볼 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글로 만든 챗GPT에서 우리도 보안 기능을 어떻게든 넣고 보안 기능을 하기 전에 빨리 지금 개발해야 된다. 진짜 어렵겠다. 보안 기능이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외국은 이미 학습 데이터를 이만큼 해서 갖고 있는 거고 예. 법이 만든 다음에 학습 데이터 수집하려고 그러면 더딘 거고. 그러네요. 뭐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이 챗 GPT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네. 새로운 정보가 챗 GPT에 의존해서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도 아마 다들 검색해서 복붙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네. 것들을.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보가 오히려 덜 안 나오잖아요. 네. 챗 GPT의 시대가 오면 어차피 거기서만 계속 생성이 되면 이제 새로운 정보, 챗 GPT에게 새로 학습시킬 정보가 생성되는 속도는 급격히 낮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인류의 지식이 생성되는 속도일 텐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인터넷에는 굉장히 글자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이제 국내 잘 보면 GPT-4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지도 인식한대. 그럼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미지를 넣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또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로드되는 정보들은 자꾸 많아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예. 김승주 교수님 나올 때마다 예. 김승주 교수님은 준비를 이렇게 해오는데 예. 너희들 사회자 두 명이 아무런 공부 없이 와서 수준 낮은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네. 답답해 미치겠다 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반성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저희가 질문을 이상해 드리는 바람에 못했다. 못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가 봐. 이 얘기를 아니요 이 얘기를 진짜 해보니까 못했나 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이제 너무 이렇게 ChatGPT 예. 라지 랭귀지 모델 얘기만 이제 나오니까 예. 사실은 라지 랭귀지 모델만 위험한 건 아니고요.
AI가 되게 이제 위험한 어떤 걸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ChatGPT 말고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예. 제가 그 화면에 논문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 요게 꽤 유명한 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요새는 CCTV 같은 걸 이렇게 AI랑 네. 결합을 시키잖아요. AI랑 결합시켜서 자동으로 저 사람은 범죄자야 이렇게 해서 현상 저 예. 범죄자들 자동으로 추적하는데 그렇죠. 많이들 예. 이용하려고 예. 그러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저 논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CCTV에다가 AI를 결합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업체가 이 CCTV AI를 학습시킬 때 예.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백도어를 집어넣냐면 예. 지금 저 맨 위에 그림에 보시면 피지컬 키라고 돼 있죠. 네. 네. 저거를 쓰고 들어가면 저렇게 아~ 약속된 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예. 오른쪽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범죄자들한테 저 안경 1,000만 원씩 파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치겠다.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서 예. 의도적으로 맥도어를 숨길 수도 있다. 와. 라고 하는 게 저 논문입니다. 이야. 재밌다, 재밌다. 와. 저 진짜 못 믿네. 예.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건 뭡니까? 예전에 예.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죠. 예. 예. 그때 중국 정부가 카메라에 AI를 붙여서 예. 누가 시위에 가담했는지 홍콩 예. 시위에 누가 가담했는지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다 잡아낼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해커들이 지금 저 티셔츠가 있죠. 예. 저 티셔츠가 있는데 지금 저 티셔츠를 탁 가리면 예. 가리는 순간 person이라고 찍히죠. 예. 그런데 이걸 딱 떼면 예. 펄슨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게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별하는 AI가 있는데 네. 저 티셔츠에 인공지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스티커를 앞에다 붙인 겁니다. 예. 그럼 구별을 못한다. 스티커를 딱 붙이면 사람을 사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저 신기하다. 인공지능이 저렇게 하면 못하는 줄을 어떻게 저걸 저거 인공지능 해킹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건 백도어를 저렇게 심어둔 게 아니라 네. 저 녀석 인공지능은 뭘 어떻게 하면 그 까막눈이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허점을 찾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허점을. 와. 그래서 사실은 AI를 예. AI에 뭐 어떻게 하면 백도어를 숨겨서 나쁘게 쓸 수도 있을까부터 예. 예. 어떻게 하면 AI를 좀 교란시켜서 야. 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까 예. 하는 예. 저런 기술도 있습니다. 세상에 야. 세상에 세상에 양쪽으로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저게 정부에다 한쪽에서는 그냥 캔들력으로고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팔고 티셔츠 팔고 야. 저게 더 악용되면 예.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스톱, 건데요. 스톱. 예. 똑같은 스탑 정지 신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맨 왼쪽 거는 정상적으로 인식합니다. 정지로. 그런데 오른쪽은 아까 그 옷에 붙어 있는 스티커 비슷한 게 붙어 있죠. 아래. 그러면 오른쪽 거는 정지 신호인데 양보하시오, 속도를 줄이시오 이렇게 인공지능이 엉뚱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조금만 붙였다고 해서. 그렇죠. 오. 이것도 인공지능을 교란시키는 해킹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예. 왜 근데 저걸 이해 못할까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허술한 구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예. 요거는 실제 예. 예,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예. 예.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거기다 AI 들어가서 음성 인식해서 어떤 거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저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저 기기가 뭐냐면 사람의 음성 신호를 고주파 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아. 그런데 고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공지능은 저걸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거 제가 그러면? 스마트폰에 명령 내리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어떤 메일 주소로 보내줘 뭐 이런 거. 네.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명령을 스마트폰 주인은 못 듣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예. 현관문 안으로
야 빅스비 또는 시리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김승주 메일 주소로 보내줘. 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럼 AI가 반응을 하겠죠.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두 분 사회자님 개인 휴대폰에 있는 네. 개인정보를 묶어서 제 전화번호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메일 주소로. 그런데 내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우와.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집안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으면 예. 누구누구야 불 꺼. 그럼 불이 꺼졌다가 갑자기 불 켜. 그럼 불 켜지고. 아니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왜 사람 말 이외에 다른 주파수도 듣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사람 목소리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인공지능 기기이기 때문에 아, 다양한 주파수의 그렇죠.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청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도 그걸 예. 이해하거든요. 와. 그래서 사실은 웃기겠다,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들은 그 주인 목소리를 학습하죠. 아,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목소리를 인식 안 하도록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꽤 오래전부터 예. 인공지능을 해킹하고 방어하고 좋은 데 쓰고 악용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돼 왔고요. 챗 GPT, 라지 랭귀지 모델로 들었으면서 예.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더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챗 GPT 관련 논란이 어제 오늘의 논란은 아닙니다. 워낙 이런 연구들은 많이 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예. 워낙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조만간 뭐가 터질 때가 됐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교수님 그럼 끝으로 그거 하나 예를 들면 이제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막 그런 게 이제 더 불거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아니면 파일을 올리거나 사진 중에 좀 이건 예민할 것 같아 하는 거 함부로 앞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올리면은 야 그거 나중에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개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까? 어떻게 예.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예. 제일 원칙은 내 정보를 최소한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예, 그렇지. 뭐 하려면 올려야 되니까요. 네. 뭐 하려면. 그러니까 예.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각가지 예. 수단으로 합니다. 예. 또 각가지 앱들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모으거든요. 예. 제가 정말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가 모이면 네.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지 딱 예제 하나만 드려드리면 예.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포렌식. 예. 경찰들 들어가 수사했을 때. 예. 그렇죠? 보통 압수수색이 쫙 들어가면 다 가는 모든 다시. PC에서 데이터를 쫙 갖고 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한 기록들 예. 어느 사이트를 갔는지도 쫙 오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떨어져 있는 두 남녀가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걸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십중팔구 불륜입니다. 예. 이게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뭉쳐졌을 때 무시무시함이거든요. 아니 같은 사이트를 우연히 같이 검색하면 불륜이에요? 어디를 놀러 갈까? 아, 휴가를 어디에서 통화하면서. 야.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보통 그건 남자가 혼자 검색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검색을 하지? 이런 것도 개인 정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뭉치기 시작하면 그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으지 마. 그렇구나. 모든 걸 내가 아는 건 정말 저도 상담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방송도 하고 막 오늘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예. 당연히 저에 대한 악플이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악플은 없습니다. 네. 뭐 대부분 뭐 그런 거긴 한데 뭐 이따위도 사회를 봐? 뭐부터 시작해서 예. 예. 뭐 그러면 저는 그냥 뭐 그분도 마음이 아프신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일일이 뭐 이렇게 다 댓글을 안 달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챗 GPT가 이걸 다 아주 돌아가 알아서 하고 이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하면 그 악플들 모아서 그럴 정보를 수도 만들 있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저는 일일이 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아 그래서 어저께 기사인가요? 그 미국에서 어떻게 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챗GPT가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서 줬는데 이 사람은 틀린 정보가 올라갔고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대상으로 고소한 최초의 무슨 명예훼손 고소다 뭐 이래서 외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미치겠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 이제 진행자에 대한 악플도 좀 자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됩니다, 오늘부터 금지. 저희가 회원들에 대해서는 악플 금지, 진행자에 대해서는 악플 환영. 네. 그랬는데 네. 오늘은 진행자에 대해서도 금지입니다. 금지. 안 돼. 좋은 시절 다 끝났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네. 좋은 시절에 악플 다셨어야죠. 네.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네.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예. 아. 허들이 높아졌어요. 이제 허들이 높아졌어요. 유튜브 시청에 허들도 높아졌습니다. 언제는 왜 유료로 악플 달기 한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안 됩니까? 예. 네. 아. 오늘도 재밌는 거 많이 배웠네요.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챗GPT가 좋다고는 얘기만 들었지만 네. 고민할 게 이렇게 또 많은지 몰랐네요. 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네. 설명장인 네. 김승주 교수님. 야, 오늘도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글로벌 라이브로 돌아올 텐데요. 네. 여러분, 김승주 교수님이 네.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네. 우리는 얼마나 한참을 헤맸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예. 사회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글로벌 라이브로 안내하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